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소니보이 윌리엄슨. 소니보이 윌리엄슨. 90년대 우리나라에 너우나라는 가수가 대박을 낸 적이 있어요. 네. 나우나 모창. 그러니까 너우나라는 캐릭터가 나우나를 능가할 수 있을까? 암만 모창을 잘한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그쵸. 너우나로 있어야 네. 되죠. 소니보이 윌리엄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브루스맨이 두 명 있습니다. 둘 다 하모니카를 불러요.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우나가 나우나를 이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루스맨은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예요. 재밌는 캐릭터예요. 소니보이 윌리엄슨 1세는 30년대, 40년대 활동을 했고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는 50년대, 60년대 활동을 했습니다.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의 대표곡, 세 곡을 갖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우나의 노래입니다. 나우나의 노래가 아니고 너우나의 노래 세 곡. 첫 번째 곡은 Nine Below Zero라고 제로, 영하 9도. 61년 발표곡인데 체스 레코드 자회사인 체커 레코드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통용되기를 이제는 소니보이 윌리엄슨 그러면 1세가 아니고 2세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넘어섰어요. 소니보이 윌리엄슨 1세는 현대 브루스 하모니카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대 이미 전국적인 히트곡이 있고 2세는 별명이 뭐냐면 킹 오브 블루스 아프예요. 브루스 하모니카의 왕이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난빌로우 지로는 그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추운 날이에요. 추운 날. 외롭고 뭐 이렇게 옆구리가 빈 것 같고 이렇게 춥다고 얘기할 때 Nine Below Zero라고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러네요. 라이스 밀러라는 이름으로 원래 활동을 했었는데 아칸소 출신이래요. 네. 근데 거기서 라디오 방송국에 쇼가 있어요. 뭐 킹 비스켓 타임이라는 이런 쇼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좀 얻으니까 자기 이름을 라이스 밀러라는 이름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인기 있었던 하모니카 브루스맨인 소니보이 윌리엄슨 1세를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1세를 사칭한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아주 기본적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초반에는. 근데 왜 그랬냐면 소니보이 윌리엄슨 1세가 전국구 유명인물이니까 그 남부 아칸소 촌동네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방송국이랑 저 킹비스켓이라는 이게 과자 만드는 제분회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짜고선 그럼 하나 이렇게 너우나를 만들어서 나우나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꽤 많았대요. 불행하게도 소니보이 윌리엄슨 1세가 48년에 사망을 해요. 강도를 당했는데 살해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 이후부터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소니보이 윌리엄슨이다 뭐 이러고선 저 활동을 갖다가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그러니까 킹 오브 하모니카 블루스 하모니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게 그냥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쏟아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게 하모니카구나라고 그러실 거예요. 전형적인 브루스 하모니카를 상징해. 그러니까 킹 오브 브루스 하모니카라는 얘기를 듣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헬프미라는 곡이에요. 헬프미. 63년 앨범이에요. 작곡은 소니보이 윌리엄슨이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니보이 윌리엄슨이 사기꾼이죠. 이 사기꾼이 인정을 받는 건 뭐냐면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가 작곡한 곡들이 블루스 스탠다드가 된 게 꽤 많아요. 헬프미도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많은 락 아티스트들이 커버하고 뭐 이런 곡이거든요. 그 헬프미가 나를 갖다가 뭐 구해줘, 나를 도와줘, 나를 살려줘 뭐 이런 건데 이게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야 너 나 도와줘야 돼. 어? 안 도와줄 거야? 나 갈 거야? 뭐 이런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근데 음악 참 좋아요. 그리고 애절하고 브루스 하모니카 그 사운드를 한번 제대로 느끼고 싶다고 그러면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의
음악을 들으면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나인 빌로우 지로랑 지금 이 헬프 미, 이거는 브루스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고,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의 음악을 얘기할 때 하여튼 꼭 꼽히는 곡들입니다. 헬프 미는 63년에 발표를 했고, 이때가 소니보이 윌리엄슨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시절의 음악이고, 사운드라서 헬프미는 참 하모니카 소리가 착착 와서 달라붙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인 빌로우 제로도 그렇고 헬프 미도 그렇고 그 사후에 67년, 66년에 이렇게 소니보이 윌리엄슨 노래들을 체커레코드에서 모아서 12인치로 내는데 The Real Pork Blues, 2년 후에는 More Real Pork Blues 이렇게 컴필레이션 음반에 처음으로 담겼더라고요. 물론 싱글들은 61년, 63년에 나왔고 정규 앨범은 그렇더라고요. 저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 그 음악 중에 찾아듣는 곡, Close My Heart. 59년 발표 앨범이에요, 이거는. 네네. Down and Out Blues라는 앨범인데, 오래됐죠, 59년 거니까. 55년부터 58년까지 녹음해 놓은 곡들을 묶어서 59년에 나온 그렇죠. 거죠. 네. 제가 들은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 음악 중에서는 가장 블루스다운 네, 블루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장 좀 어떤 의미에서 서정적인 느낌도 있고, 그냥 가사 의미도 마음을 건넬 때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건넬 때는 거짓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건넨다는 거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전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야. 정말 정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한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멜로디 전체, 음악 전체가. 그리고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의 곡 중에서는 가장 정갈하고 아름다운 곡이지 않나. 정말 탁월한 하모니카 연주자이고, 탁월한 보컬리스트이고, 또 탁월한 작사, 작곡자이고. 그 어떤 평론가가 얘기를 했어요. 사칭을 했지만 아무도 그처럼 연주할 수는 없었다. 이게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12년생, 1912년생이라는 말도 있고, 1890몇 년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삶 자체가 아주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도 좀 거칠고, 사람도 좀 이렇게 거칠다고 그래요. 근데 음악만큼은 블루스다운 블루스를 만들었고, 연주했고, 노래했다. 최고의 브루스 하모니카 뮤지션 소니보이 윌리엄슨 2세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